맛있겠다.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오늘의 주인공 최순조 씨를 찾았습니다. 복숭아 따기 삼매경인데요. 아, 어머니. 이분이 오늘 주인공이시군요. 30분 만에 복숭아 한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이야. 아니, 그 무거운 걸. 야. 어머, 72살 맞으세요? 아니, 저걸 못 올리세요? 하지 마라. 아, 저기 내라, 한 몇 킬로나 돼요? 일단 내려. 내려고 얘기하자. 내려고. 내가야. 이거 한 해 도의했나 한번. 몇 년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못 떨까봐. 한 해 도의해. 10년, 20년, 50년 했으니까 이제 하지 마라고. 야, 여장부시구나. 고마워, 고마워야. 날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내 아이 뭐 누가 오랜만 생각했겠노. 아, 사이가 이렇게. 뒷머리 바꿔라. 음식도 해야 되겠다. 아이고, 참았다. 참았다. 이쁘다. 어머니 머리도 복숭아 색깔이네. 야, 천만물짜리 미소를 갖고 계신 분. 모녀가 사는 경북 영천은 복숭아 생산지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칠남매의 어머니인 순조 씨는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평생을 이 과수원에서 보냈습니다. 저 하나만 먹으면 어머니는 농부와 결혼하면서 천상 농사꾼이 됐는데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 농사가 쫓겨나니까. 과일나물 심으면 안 괜찮겠나 이래 싶어가지고 이제 논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었지. 논을 과수원으로.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논을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수원으로 일궈냈습니다. 논에다가 나무를 심으니까 더 나아. 과일나무가 생산 더 많이 나고 돈도 더 많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칠남매들 다 잘 키웠어. 가진 풍파를 겪었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값진 구슬땀을 흘려가며 조금씩 넓혀간 과수원은 이젠 온종일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커졌는데요. 왜 이렇게 밭이 넓은 것 같아요? 밭이 많아요. 밭이 커요. 밭이 큰데 우리 전체 면적은 한 10,000평쯤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 따는 복숭아는 이게 지금 1,000평. 현재 이 넓은 복숭아 밭을 책임지고 있는 건 둘째 딸 은희 씨입니다. 7년 차? 이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 내려오셨어요? 당시 남편의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부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는데요. 아, 정말 오갈 데가 없어서 엄마한테 콜했지. 근데 우리는 정말 절실했고 우린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 고생한다 싶어가. 처음에 와가는 내가 한 3, 4년을 내가 꼬박 가르쳤지. 그래서 내가 더 도와주고 싶고 힘들어도. 어머니에게는 뒤늦게 농사꾼이 된 딸이 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제 제 엄마하고 보면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뭐 일을 시작하고 하니까 도와주는 것도 보면은 한편은 딱하지. 세월의 풍파 속에서 어머니의 몸도 예전 같지만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 그래도 늘 굳은 일은 본인이 나서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왜 그래? 딸 은희 씨는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인데요. 엄마는 눈앞에 보이면 이게 안 기다려. 아, 또 놔두면 또 내가 들 거잖아. 그러니까 막 당신이 그냥 막 벌쩍벌쩍 들고 일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하루에 우리가 복숭아 많이 할 때는 백작도 넘게 수확을 해요. 엄마 마음 급해가지고 막 들다 보면. 아이고, 그러시겠네요. 비긋하죠. 비긋해가지고 나이도 있는데. 마음 아파. 따님은 속상하시죠. 쉴 틈 없이 바빴던 오전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찾아온 식사 시간. 고기 먹어. 그래 힘나지.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는 늘 자식이 우선입니다.
김치, 김치찌개 맛있다, 한번 봐. 어. 어. 아니. 정말 다 어머님이 이렇게 약간 애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아, 오랜만 올려 그래요. 맨날 맨날. 다크도 애기 같지. 애기 같아요. 한 50이라고. 어? 내가 50이라고. 50이라도 엄마한테는 애기 같아. 응? 자기 자신보다 자식밖에 없어. 진짜로. 진짜 자식밖에 없어. 하루하루 어머니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이 늘어만 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못생긴 복숭아만 따로 챙기시네요. 비포 이거는 따로 막아 이거는 이제 내가 시장에 갖다 팔려고 이거는 비품은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데 먹는 데는 상관없어. 먹는 데는 똑같아. 이것도 맛있고 다 똑같은데. 엄마 시장 가지 마라 했는데. 왜? 뭐하고 처음에 내가 빠지라고 또 장이가 막 가지 마라고 했잖아.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따님의 마음이고. 그 옆에 나 나나 뭐 된다. 아이고 비품이야. 남상희 씨 주시면 아주 좋아하는데. 비품, 시품도 다 먹는다. 숨어 하나하나에도 딸의 구슬땀이 담겼다고 생각하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아까우신 거죠. 어머니 근데 이 수입으로 예? 뭐 하시게요? 아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손자들 오면은 돈 해 주면 좋아해요. 우리 손자도 주고. 늘 이렇게 자신보다는 자식, 손주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만 하고 살아온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볼 때면 은희 씨는 괜스레 가슴 한편이 저리는데요. 엄마한테 항상 진짜 항상 미안하고 항상 죄인 같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뭘로 표현하겠노. 미안함의 깊이가 너무 큰 것 같아, 내가. 그래요. 어떡해. 고단했던 모녀의 하루도 끝이 나고 은희 씨가 어머니 곁으로 왔는데요. 오늘 다리 한번 보자. 자세히 보는 엄마의 다리. 성한 곳이 없습니다. 와, 여기 완전 맑았어. 이게 뼈가 막 튀어나왔나? 맑은데? 맑았어. 못 잡고. 이렇게 안 좋고 싶으면. 엄마. 어떡해. 맑았어. 진짜 맑았다. 이거 어떡할 거야. 엄마. 네. 이거 엄마한테. 진짜로. 야. 진짜로 미안해. 아이, 시험서 좋다. 뭐 미안해. 미안할 거 없다. 진짜 미안해. 그래, 아, 농사 지는 게 쉬운 줄 아나, 아니다. 엄마, 처음에 내가 기농이가 왔을 때 마음 많이 아팠잖아.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지금까지 나이만큼 많이 돌봐주고 나 아껴주고 너무 고마워.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엄마 사랑해.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어머니.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